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 가꾸고 있었던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을 우리가 도입해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게 펑션 밑에 있는 o.py, o.rb거든요. o.py를 카피해서 모듈에서 붙여넣기. 페이스트. 그 다음에 o.py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정의해 놨죠. 그럼 제가 뭘 하겠어요? 저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모듈화 시키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모듈화 시키는 이유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코드 자체는 그렇게 실용적인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듈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드러나진 않는 코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사용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수를 하나의 모듈로 빼내고 그 모듈을 여러 개의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걸 통해서 중복의 제거, 재활용의 증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죠. 또는 이 파일에 여러 개의 함수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러 개의 함수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함수를 모듈로 꺼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나요? 연관되어 있는 함수들끼리 모듈로 묶일 수가 있게 되죠. 바로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함수를 모듈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듈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New 파일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로그인 말고 authentication, 인증이라고 하는 좀더 뭐랄까요? 포괄적인 이름을 쓰겠습니다. auth.py 인증이란 뜻이에요. auth는. 그리고 이 auth 안에 여기 있는 이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컷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함수가 이 o.py가 시작될 때이 안에 사용되고 있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 함수가 위치하고 있는 os라고 하는 모듈을 import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로그인이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os라는 모듈 에 있는 로그인이라는 뜻으로 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는 터미널을 띄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python o.py라고 했을 때 이름을 입력해주세요가 뜨네요. egoing 잘 됐네요. k8805 잘 됐네요. 아무거나 입력했을 때 후하에고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루비에서 로그인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봅시다. 자, 우선 o.rb를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카피한 다음에 모듈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모듈로 빼봅시다. 자, 그런데 루비는 파이썬과 다르게 모듈이 꼭 다른 파일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파일에서 일단 모듈화를 시키고 그리고 파일로 분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 있는 로그인이 정의되어 있는 이 구간을 선택하고 탭키를 눌러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제 모듈을 정의해야겠죠. 모듈 그리고 모듈의 이름은 os 루비는 대문자여야 됩니다. 모듈의 이름이. 그리고 모듈이 끝나는 부분을 end로 묶어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인 앞에 대문자 os.login이라고 하고 잘 됐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자, ruby.o.rb 엔터.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egoing. 에러가 뜨네요. 그거는 왜 그런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도 까먹었는데. 자, 여기에서 module func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야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잘 되죠. k8805 잘 되고 모르는 이름이 들어오면 후하유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모듈을 파일로 분리해봅시다. 자, 우선 모듈에서 os라고 하는 루비 파일을 만들고요. 이 os라는 루비 파일로 모듈을 컷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equire relative 그리고 모듈의 이름인 os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이때 루비는 문자열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잘 됐네요. k8805 잘 되고 아무거나 입력하면 후하유가 뜨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루비 그리고 파이썬에서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모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좀 잠깐 밀어두시고 모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모듈 이전에 배웠던 함수 또는 함수 이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문법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부터 공고히 하시고 모듈을 이용하는 것은 나중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게 아닌 분들은 이제 모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모듈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객체지향을 배울 건데 객체지향을 배우고 바로 그 객체지향과 모듈을 또 다시 한번 결합하는 이야기를 또 뒤에서 할 거거든요. 모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나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새벽이나 또 아침 일찍 수업을 좀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다운되어 있는데 기분이 다운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좀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또 하나의 큰 산이 남아있어요. 객체지향 수업에서 뵙겠습니다.